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설명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거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 자체는 V넥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연목이 조금 파여 있습니다. 컬러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디자인에 이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안목이 되게 많이 파였어요. 이게 지금 소매가, 팔꿈치를 바로 가린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행하기는 조금 이른 디자인이기는 한데, 또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소매는 새딘 소매예요. 이그 칼라는 뒤하고 앞하고 그 너비가 거의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랫 칼라처럼 진행이 됐어요. 딱 달라붙는 칼라예요. 고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딘 소매의 소매통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깨는 그냥 제 어깨에서 팠고요. 그다음에 옷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크진 않지만 편하게 그냥 낙낙하다 그 정도의 둘레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3에서 3.5 요 정도 4도 조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 이상 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허리에 지금 2cm 정도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그냥 이 고무줄이 당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가 지금 고정돼 있거든요. 약간 허리 둘레선에 약간 고무줄로 인해서 약간 그 주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정도예요. 여기 조금 구겨졌나?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앞에가 지금 속단추로 보여요. 여기 단추가 있어요. 단추 그 모양이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찍힌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단추. 길이는 지금 다 보이지는 않은데요. 장단지 최대 돌출점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110cm 정도 하면 될것 같거든요. 발목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장단지 최대 돌출점에서 10cm 정도 내려왔다.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루엣은 그냥 여기에서 약간 퍼진 느낌이에요. L라인으로 조금 퍼진. 그래서 고무줄 들어가 있는 곳에서 허리 둘레선에서 약간 당겨진 느낌으로 고무줄을 잡아당기거나 그런 거 아니고 완전히 고정을 시켰어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네모난 주머니가 하나 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트임을 조금 줘서 그냥 눌러 박았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됐어서 허리 둘레선은 자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뒤쪽에 레일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꼭 자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그 주머니가 자르지 않으면 다 눌러박기를 해야 되는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른 다음에 주머니를 넣고 이 고무줄을 넣는 데 있어서는 여기를 자르거나 허리 둘레선을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 크게 지장은 없는데 주머니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르는 게더 낫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고무줄을 들어갈 거라 자르든 자르지 않든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잘라서 제가 이그 주머니가 들어갔을 때는 잘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 면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자를게요. 그냥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허리를 주머니의 완성도를 위해서 허리를 잘랐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쭉 하신 다음에 그냥 뚝 잘라서 하시면 돼요. 고무줄 넣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뒷판 원형입니다. 보이시죠? 다? 네.
여기 뒷판 원형 복사를 했고요. 다트는 제가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트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다트 말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고 할게요. 자, 길이 먼저 놓을게요. 길이 제가 110 놓을게요. 자, 60cm. 자, 이렇게 하고 50, 110.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네, 밑에 재서 할게요. 자, 10.9cm. 10.9. 이렇게 해서 일단 그려놓고요. 반만 쓴다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자, 위에 올라오겠습니다. 옆목을 조금 팠어요. 자, 2.5cm, 2에서 2.5, 요 정도 파보세요. 제가 2.5 볼게요. 이게 조금 소매 길이가 짧아서, 많이 조금 요 정도, 2에서 2.5 요 정도 파도 될 것 같아요. 팔을 내리면 더 팠다 이 느낌도 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2.5 이상은 팠을 것 같지 않고 3도 조금 많지 않을까 싶어요. 3은 그래서 2에서 2.5 파시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좀 나는 크다 그러면 3을 파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은 목도 두꺼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면 목 부분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자 1.5cm 내릴게요. 그 다음에 자 S모도 작은 쪽으로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품이 조금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1.5cm 낼게요. 많이 내지는 마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자, 1에서 1.5 자, 1.5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조금 얘가 지금 가슴 둘레 92거든요. 여러분들은 92가 넘으면 1.5 92 거나 안쪽으로면 1cm만 내려도 괜찮아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게 그 여유분이 1cm 들어간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에서 2.5만 내세요. 자 제가 2 내볼게요. 내고 자 밑에까지 다 그리세요. 자 26cm 자, 여기만 제가 하고요. 여기를 좀 낼게요. 자, 5에서 6 정도 내보세요. 제가 6을 내볼게요. 7까지 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7을 하면 좀 많이 냈다 그 느낌입니다. 자,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자, 여기는 1cm 보고 이렇게 해서 연결 자기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보세요. 라인 그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저는 여기가 그 원래 어깨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어깨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약간 그냥 1cm 정도 내려왔나? 그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내리지 않고 이 어깨로 그냥 그릴게요.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제가 1cm만 내볼게요. 모양이 너무 안 예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모양은 이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걸 제가 두 번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직선을 얼추 쓰게 되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허리둘레선이거나 약간 내려온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웨이스트 라인을 그냥 써도 저 느낌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2cm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얘를 올리시고요. 그 사이즈가 이거보다 조금 덜 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거는 지금 허리선에서 좀 내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조금 뚱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 라인을 그냥 쓰시면. 제가 이거를 2cm로 올릴게요. 잠깐만요. 2.5cm 올려서. 자, 여기 0.5 위로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고요. 게다가 저게 지금 2cm 밴드거든요.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기 입체감이 조금 있어요. 밴드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이런 여기에 요소보다 여기가 두드러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어서 훨씬 더 얘가 도드라져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시선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뚱뚱해 보인다 이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밴드 두께는 여기 크기는 1.5에서 2cm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좀 뚱뚱하신 분들은 1.5를 써도 괜찮아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1cm, 1cm에서 2cm짜리 쓸게요. 이렇게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1cm.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뒷판은 옆선까지 이게 고무줄이 다간것 같거든요. 근데 앞판은 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뒷판은 다 넣으시고, 앞판은, 옆선까지는 안 넣고 제가 여기를 조금 띄울게요. 앞판은. 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얘는 2차 변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좋고, 여기를 더 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플레어분을 조금 더 두신다고 생각하시고 더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7cm 이상은 안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칼라는 플랫이라 2차 얘를 자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25.5cm 만만치 않네요. 25.5. 잠깐만요. 네, 25.2cm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쓰려고 제가 앞판은 안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를 조금 여유분을 주고 할게요. 3cm 정도. 다 누르시고. 자, 기본 라인 복사하세요. 다 보이시죠? 자, 여기, 네. 밑단 복사하시고, 자, 센터 복사하세요. 카피, 센터, 카피. 그다음에, 자, 웨이스트 라인. 자, 올라온, 업, 웨이스트 라인, 카피. 사이드 씬 카피. 자, 햄 라인 사이드 1cm 업하세요. 그다음에 센터 프론트 라인 1.5cm 다운입니다. 처진 분. 자, 힙 곱자로, 힙 커브 연결하시고, 되셨죠? 그다음에, 자, 다운된 암홀라인 카피하세요. 그다음에, 자, 뒤품선을 카피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1cm만 제가 깎을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인 1cm.
다음에 위에 기본 라인 카피하시고 자 뒷목 너비 0.5cm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거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0.5cm 인입니다. 0.5 이쪽으로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18cm 직각으로 6cm 연목점하고 연결하시고요. 18, 6cm 되셨나요? 자 변형입니다. 자 연목 2.5cm 깎고 자 어깨 재셔서 자 저는 여기까지 잴게요. 13.4cm 여기에서 13.4 체크하고 자 암홀 프론트 암홀 라운딩 하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앞목은 12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0.5 자 저는 얘가 7.7cm 거든요. 더하기 0.5 8.2cm 할게요. 자 기본이 여기입니다. 자 앞목을 칠게요. 잠깐만요. BP가 지금 저는 26 잡으면 여기거든요. 6cm를 파면 지금 이 지점이에요.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앞목이 조금 파였어요. 자, 7cm 팔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1.5cm 랜단분 1.5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랑 네 여기 안쪽에 이거랑 연결 되셨죠? 여기가 살짝 는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만 늘게요. 이렇게 늘게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자 단추는 자 15mm 잡고요. 1.5 그 다음에 자 12.5를 할게요. 아 12 단추 너무 크게 떨어지지 마세요. 12cm 11에서 12 요 정도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를 1.5cm 내릴게요. 위에 0.5cm 올리고 자 S모드로 여기까지 연결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주머니는 여기에서 그닥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자 주머니가 자 4cm 여기에서 4cm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가 좀 길어요. 자 27 여기에서 27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서는 여기가 곡이 져서 여기 위에서 수평선에서 잡을게요. 28.5cm예요. 자, 28.5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여기까지 다 안 갔어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고무줄이 여기 주머니 있는 데서 조금 더 갔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폭이 작아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 폭이 좀 너무 작네요. 잠시만요. 이건 이제 이게 통이 크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9cm 잡을게요. 여기에 또 디자인이 또 있어서 그래요. 19cm 잡고, 자, 여기를 이쪽을 1cm 내세요. 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이 주머니는 여기 위에는, 자, 3cm 밑으로 내려서, 15cm, 3cm, 15cm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머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1cm 내려와서 고무줄 들어갈 거예요. 고무줄은 이 주머니 있는 데서, 자, 1.5cm 제가 더 박을게요. 여기까지가 안 갔어요, 이 고무줄이. 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레일은 이 옆선까지 하는 게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그렇게 이쁠 것 같지는 않네요. 만약에 옆선까지 다 끼울 거면 이 옆선 쪽에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박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줄이고 늘리고 할때 조금 어렵다. 그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되셨죠? 자, 여기도 1cm.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고무줄을 제가 여기 주머니 있는 데부터 고무줄을 넣을게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넣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단추하고 그 속단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단이 조금 얇아요. 이거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쟤도 주머니가 심상치 않게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너무 길면 길이가 여기에서 짧아 보일 수도 있어서. 1cm. 자, 1.5만 제가 좀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근데 이걸로 쓸지 이걸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면서 정해 볼게요. 자, 암홀 재시고요. 자, 23.8cm네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소매. 중심선입니다. 자, 소매 길이는 그냥 재서 넣으셔도 되고요. 팔꿈치 둘레선에서 좀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저는 36 할게요. 팔꿈치 덮는 길이에요. 자, 소매 길이 먼저 놓을게요. 36. 36.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아, 소매 길이를 통을 잡기에는 다 놓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58 놓을게요. 소매 길이 그냥 놓으세요. 소매 길이 58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5.2. 여기가 100입니다. 23.8. 두개더 하시고요. 자, 저는 49네요. 자, 이거를 4 나누기 더하기 3 하세요. 49 나누기 4 더하기 3. 자, 15.3입니다. 보이시죠? 15.3cm. 15.3cm. 연결하시고. 자, 여기 프론트. 여기 100입니다. 자, 0.5 빼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0.5 하세요. 뒷판 0.5를 빼면 24.7이네요. 24.7. 24.7cm.
자, 앞판은 제가 23으로 할게요. 23. 23까지 했고요. 자, 이거를 재서 밑으로 내리세요. 자, 17.3cm. 17.3. 자, 그냥 체크만 하세요. 여기도, 자, 19.2cm. 19.2.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레를, 여기까지 입었을 때의 둘레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준에 이 둘레를 몇 센치 할지가 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를 재서 더하기 5에서 6cm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얘를 놔놓으면 얘를 그렸을 때이 선을 그냥 쓰시면 돼요. 이 통을.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밑에까지 다 그린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여기 밑에 있을 때의 둘레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가슴 둘레 92 정도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겠죠? 자, 28에서 30, 32까지 봐도 돼요.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은. 자, 제가 여기를 28을, 29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체 사이즈 여기까지 재볼게요. 그러면, 자, 저는 36.3이고요. 자, 29를 여기서 빼볼게요. 39.3 마이너스 29. 자, 그럼 10.3. 자, 나누기 2를 할게요. 그러면 5.2cm가 나와요. 양쪽으로 5.2를 빼보세요. 양쪽으로 5.2. 자, 위에랑 연결. 그래서 위하고 연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두 개, 2등분. 42.8cm. 자, 2로 나누면 21.4거든요. 21.4면 지금 여기고, 21.4. 그러면 요 선이 여기고요. 자, 3cm를 위로 올리면 여기가 링라인이에요. 엘보라인이에요. 여기가 엘보라인. 그래서 이게 엘보라인이니까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샘플하고 비슷한 길이가 나오겠죠? 자, 제가 5cm를 내릴게요. 그래서 직접 재면, 지금 저는 직접 쟀을 때는 이거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했을 때 엘보라인을 놓고 5cm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직접 재셔도 되고, 여기 엘보라인에서 정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저는 요거를 쓸게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요 선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둘레를 이 선을 그냥 쓰시면 된다고요. 얘를 놨을 때는. 근데 이제 엘보라인에서 5cm 내려온 이 둘레를 몇 cm를 정할지 몰라서 지금 다이렉트로 그냥 놓으면 그거를 정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하셔 보세요. 자, 위에 갈게요. 6cm, 5cm. 자, 앞판 5.5. 이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3cm. 자, 커넥트. 자, 라운딩 하세요. 돌려서 위에 거 먼저 그리시고, 이거 안 되시면 원형 좀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식선은 이렇게. 자,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요 안으로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걸 둘레를 쟀더니 31이 나오거든요. 조금 좁을 것 같기도 한데. 네. 31. 제가 여기가 이 팔둘레 제일 두꺼운 데가 지금 30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생각하면 그렇게 작은 둘레는 아닌데, 재서, 적으면 4, 4에서 6, 요 정도 둘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팔꿈치 둘레 지점에서 지금 5cm 내려왔으니까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이 지점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할 때는 팔꿈치 꺾었을 때 제일 튀어나오는 데가 엘보라인이라고 보시고 여기에서 5cm 내려서 이거 너무 작업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길이 놓고 거기에서 엘보라인 잡아서 4에서 5요 정도 내려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둘레는 지금 이거 그려놓은 상태로 해서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루캣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칼라를 그릴 건데요. 칼라가 플립 칼라라서, 자, 이거를 하나를 좀 자르셔야 돼요. 잠깐만요. 패턴을 그릴 하나를 자를게요. 자, 앞판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똑같이 자를 거 아니고, 그냥 대놓고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를 뒤집어 놔야 돼서 이 선을 그릴게요. 자, 어깨입니다. 뒤판 어깨. 자, 수정된 뒷목 라인이에요. 자, 여기는 암홀라인, 뒷판의 암홀라인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안 그러면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 마주 놓으세요. 뒷판 어깨하고 얘랑 마주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플랫 칼라 뜨실 때 어깨를 이렇게 겹치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주 놓고 한 다음에 피팅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더 정확하거든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에서 그릴게요. 자, 이게 지금 한 5,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cm를 일단 기본 잡을게요. 뺑 돌려서 6cm를 잡으세요. 6cm. 여기도 6. 아마 여기가 남지 싶어요. 여기가 작아지면 고시 부분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고시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얘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가 곳이라고 하기보다 꺾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곳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생기기는 할 거지만 곳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여기도 제가 다 5cm, 6cm를 그릴게요. 곡선에서 6cm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끌게요. 지금 칼라를 보면 여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끝이 약간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 수평으로 얘 잡아놓고 여기를 조금만 내릴게요. 자,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정하고 라인을 그려놓고 자, 이 선에서 자, 2cm 밑으로 내릴게요. 2cm. 그러면 지금 요 정도 그려지거든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약간 곡이 생기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 골선 식서 방향은 지금 뒤 중심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이거 봉제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그 한번 핏을 볼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은 요거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 앞뒤판 골선입니다. 어깨.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고 패턴은 마치고요. 자, 이거 일단 제가 좀 뗄게요. 그다음에 여기 뒤판은 다 골선으로 제가 할게요. 여기. 허리는 자르든 안 자르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자를게요.
이렇게고요. 앞판, 자 주머니, 식석, 앞판 식석 여기고요. 스커트 앞판 식석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자 커팅 라인입니다. 자 이 선이에요. 여기. 여기에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허리선도 이렇게 제가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햄라인. 자, 저는 이 선을 자를게요. 여민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앞에 이 선이에요. 이렇게 자를 거고, 여기 이렇게. 자, 사이드. 자, 웨이스트 라인. 이렇게 자를 겁니다. 주머니는 재단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눌러받기. 두 줄이네요. 눌러받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자, 저는 유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소매통은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좀 여기를 재보고 제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단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있으시면 그냥 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어차피 구매를 해야 돼서 같이 구매할 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